세 분 선택한 게 빠진다. 그럼 누구를 선택하고 싶으신지. 전 김유미 씨. 왜요? 아까 그렇게 합의 봤어요. 아, 그게 합의를 봤어요. 네. 아니, 그게 뭐를 이렇게 막 공부를 이렇게 보시면은 먹고 살겠다고 뭐. 난리가 나 있어요. 이렇게 하고 질문은 이따위로 하시니까 알아서 수가 없네요. 어머. 이번 앨범 컨셉이 내려놓음이라는 제목. 이수영 씨는 살들을 내려놓으셨고 저는 정신을 내려놓았고 그러면 우리 박건영 씨랑 김유미 씨. 또 확실히 알고 있어요. 박건영 씨는 뭘 내려놓으실 건가요? 저는 많은 걸 내려놨어요. 뭐요? 제가 출연한 뭐 영화 관객 동원수라든지. 이제 재밌죠, 재밌죠. 제 스타일이네요. 예. 어머, 가지 마요. 예. 예. 오, 예예. 예. 연락처는 아세요? 몰라요. 연락처도 교환하면 그래서 남자가 물어봐야죠. 아니, 그걸 왜 당신? 본인이 알고 싶었는지. 끼어들지 말아요, 나 지금 사에게. 저는 이제 가을의 무대에서 네, 좋은 모습 뵙겠습니다. 네. 박건영. 김유미가 함께하는 이수영 발진 많이 사랑해. 세 분 올해 삼각관계 꼭 만드세요. 커피 프린트 1호점의 달콤한 남자, 와플 성기 김재우 씨와 명품 포로 주목받는 무서운 신예 이효린 씨가 만났습니다. 멋진 커플의 신비로운 매력 속으로 빠져보시죠. 오늘의 주인공을 찾아볼까요? 얼굴을 살짝 덮는 긴 머리, 매끈한 복근, 인상적인 매니큐어까지 바로 떠오르는 완소남, 우리 김재우 씨입니다. 커피 프린트 1호점에서 많은 여성분들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꽃미남이죠. 무대 출신답게 멋진 포즈를 보여주시는데요. 김재욱 씨와 함께할 오늘의 파트는 바로 포대 높은 그녀, 명품 구신이 같은 민효린 씨입니다. 오늘 두 분 첫 만남이라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어색하게 인사를 나누고 더블 촬영에 들어갔는데요. 멋진 포즈를 선보이는 두 분.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다시 어색한 기류가 찾아듭니다. 아니, 민효린 씨는 어쩔 줄 몰라 하시네요. 보는 제가 더 민망해요. 야, 촬영이 끝나기가 무섭게 급히 도망가세요. 이분들에게 해결사가 필요하겠죠? 한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는 커피의 진한 향기처럼 신비로운 매력을 발산하는 커피 있습니다. 그분들과 함께 진한 커피의 향 빠져보시죠. 아우, 좋다. 두 분이 이렇게 커플이시잖아요, 오늘. 오늘만큼은. 근데 어떻게 서로가 서로에게 좀 마음이 드시나요? 좀 부침성이 없어가지고 촬영한 내내 좀 말씀을 못 나눈 게 끝나고 나서. 그렇군요. 아쉽네요. 진짜 부르지. 부침성 하면 박슬기 아닙니까? 진짜 좀 부르시지. 부러워요. 아, 귀여우세요? 제 귀엽나요? 부럽다고. 아, 부럽다고? 너무 예쁘시고. 나는 양식이 아니다. 무작위로 비틀어봐요. 오! 비틀어서 보여준 다음에 네 이렇게 네. 그러면 이제 코 가운데 이렇게 연골이 갈라져 있어요. 오, 예예예예. 예, 예. 그 수술하면 이렇게 갈라질 수가 없기 때문에 좀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래서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재우 씨가 나오는 커피 프린스 1호점 굉장히 또 사랑을 받고 있잖아요. 완소 드라마요. 완소 드라마. 우리 효린 씨도 애청하시나요? 아 그럼요. 초고와 판넬을 또 준비를 했어요. 자, 야, 국민감 사인방이 딱 나와줬어요. 예, 진아림 씨 있잖아요. 네. 만나기만 하면 싸우잖아요. 남녀 문제 그렇게 끼는 거 아니라고 말을 하고. 네가 왜 연애 못한지 이제 알겠다. 넌 말 다 했냐? 넌 그렇게 믿음이 중요한 놈이 이 여자 저 여자 만나고 다니냐? 야, 너 언제 시간 되냐? 나랑 한번 붙자. 동욱 씨가 워낙 성격이 좋기 때문에 만나면 그냥 좋아서 놀죠. 싸울 일은 없습니다. 옆에 있는 섹션 TV 연애 도움신 판넬을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보시면 말이죠. 그러니까 욕망입니다. 어떻게 비슷한 것 같아요? 뭐 만든다는 거 있어서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 많이 사랑해주세요. 이번에 멋진 활동 기대할게요. 정말 이 꽃미남 4인방 사진의 김용만 씨. 전 이영자 씨인 줄 알았어요, 용만 씨. 아, 아무래도 말이죠. 네. 이 섹션 내에 제 안티가 있는 것 같아요. 김구산, 선혜윤, 김병진, 문경태 누구지? 이 중에 누군 것 같은데. 아니, 이 사진 어디서 뽑았어요? 예? 네? 저한테 받았는데요? 붐이에요? 네, 붐이 줬어요. 붐! 기리지 마야. 기리지 마. 기리지 마. 어머, 어디 가니까.
팔이에요. 네. 네, 어떻게 충격이 네. 휩싸여서 안 될 것 같아요. 예, 예.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려야 될 것 같고요. 네. 저희는 9월 달에 활기찬 모습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편안한 주말 보내세요. 감사합니다.